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 또 옛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섬나라에는 명당이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화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섬나라는 모두 명당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영국에 명당이 없어서 영국에 그렇게 민주주의가 일찍 발전했겠습니까? 또 일본에 명당이 없어서 일본의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제 제자들하고 대만에 몇 군데 명당을 풍수지리 견학 삼아서 다녀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만에 가시면 맨 먼저 우리가 내리는 데가 도원기장이죠. 우리로 말하면 인천공항입니다. 타웬지창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양쪽에 져서 굉장히 크죠. 그리고 관광객이 숫자가 우리 못지않게 많습니다. 타웬지창 들어가시면 이런 풍경은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옛날에는 전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 국광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대북역 타이페이까지 다녔었는데 요즘엔 전철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죠. 타이페이로 들어가는 전차입니다. 여러분 타이페이에 들어가면 맨 처음 눈에 띄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대북차점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타이페이의 기차역입니다. 여기는 문이 사방으로 있죠. 타이페이 첫잔. 저희는 여기서 내려서 저희가 숙소를 정한 심원땡이라고 서문정이라고 하는 데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다 보면요 옛날엔 이게 그냥 일반 평범한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돼지 족발을 간장을 넣은 데다 푹 생강하고 과서 팔던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끗이 건물이 바뀌고 이 뒤도 시장인데 시장이 다 재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악 그리고 고급 음식을 파는 그런 데죠. 아주 이름이 고상합니다. 하안류원 물가에 남긴 말이죠. 허안류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가에 남긴 말입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이름이. 여기를 지나서 저희는 갑니다. 드디어 저희 숙소가 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만화라고 하는 그쪽하고 심원띵하고 바로 중간 지점이 됩니다. 타이페이의 옛날 거리들입니다. 가볼 곳은 용산사입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인데요. 용산사에 롱샨스라고 중발롱 합니다만 이 사찰은 원래 1709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맨남 지방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와서 여기다 지었던 그런 사찰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기둥이 나무였는데 흰 개미들이 다 갉아먹어서 이 사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이 안에는요 이렇게 본당 건물이 있고요 관음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이 있어서 모두 다 건물이 주저앉고 파괴됐는데 이 관음보살상만 연화대에 의해 그대로 전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이 이 관음보살상 밑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할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기둥을 모두 돌로 조각을 해가지고 다시 세운 아주 큰 명찰입니다.
용산사에서 바로 옆에 있는 화서가 야시장입니다. 대만을 다녀오신 분들은 을에 한 번씩 가보신 그런 데죠. 안에는 이렇게 지붕이 쭉 있고요. 철판구 일을 하던 영감님인데 저하고 아주 매우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찾아가서 얘기도 좀 하고 또 음식도 먹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음식점이. 아마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견디고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업을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여기는 기룡 야시장입니다. 지룡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룡이라는 지역의 야시장인데 굉장히 호화찬란하죠. 그냥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이제 다시 타이베이로 와서 중정 기념당. 중정은 장제석, 장제스의 호입니다. 중정 기념당은요, 북쪽에 있는 양명산 산맥에서 내려오고 양쪽에 이렇게 둘러싼 아마 타이베이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일 겁니다. 거기다 궁대수가 이렇게 싸고 흘러가는 이런 자리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측정을 또 해봤습니다. 하도 넓어서 이걸 다 해볼 수는 없고요. 저쪽으로 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양쪽 음악당이 양쪽에 있는데요. 제 음악당 사이는 어떤지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음악당 좀 찍어주세요. 저기하고 양쪽에 있는 저 사이는 어떤지 가보죠. 여기가 양쪽 좌우에 있는 음악당 정 중앙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쪽에 중정 기념당에서부터 혈이 내려오고요. 또 양쪽으로 혈이 이렇게 있어서 열십자로 혈이 있습니다. 이 경내 전체가 혈이 가득한 데입니다. 대만 사람들의 풍수가 아주 강하죠.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이가 들어오고서 많이 잡아 죽이고 그래서 많이 약한데 대만에는 풍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제스가 죽고 나서 여기다 기념당을 지을 때니까 최고의 명당을 택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중정기념당은 전체 이 선 안으로 혈이 가득합니다. 이런 명당은 아마 정말 구하기 어려울 거고 어느 사찰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금과석이죠. 이 과는 오이과자입니다. 금광돌이 마치 오이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데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했지만 대만은 60년간 지배를 당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만 사람들은 반일적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일본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점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되네요. 신북시림 황금박물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옛날 일본인들이 살면서 대만인 그리고 서양 포로들을 잡아다가 놓고 금을 캐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 그 일본 사람들의 숙소 건물이 쭉 있습니다. 그 옆 계곡인데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이 안에 이 돌들에 굉장히 금광석이 많다고 그러죠. 그 계곡에 한쪽에는 이렇습니다. 이 돌들이 오랫동안 금물에 이렇게 황금색을 띤 돌들이 겨울 바닥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금광석입니다. 금광에서 캐낸 이 노란색은 전부 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금 함유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지역에서 캔 금광석을 이용해서 만든 황금인데요. 예, 이 정도 크기입니다. 대만 돈으로 타이비로 4억 4,214만 2,100원입니다. 환율이 50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200억 원짜리 금덩어리입니다. 신기한 거는 이 위에 제가 관룡자 16척을 올려봤더니 전혀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해서 무슨 명당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기운과 같은 기운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 입장객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진과서 태자 빈관이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태자가 여기 와가지고 머물렀죠. 잠시 있던 게 아니라 꽤 오래 있었습니다. 네, 이 건물입니다. 바로 일본식 건물에 일본식 정원으로 잘 꾸며져 있죠. 이 산을 보시죠. 저 뒤에 주룡이 있고 주산이 있고 거기서부터 쭉 뻗어 내려옵니다. 바로 여긴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맥이 쭉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태자 빈관입니다. 여기 태자 빈관을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기륭에서 쭉 들어오죠. 그러면 구본이라고 지우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더 들어오면 진과스라고 금광이 있던 데입니다. 저 뒤에 산을 좀 비춰주세요. 저 높은 산에서부터 쭉 줄기가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맥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볼 때도 혈이 여기로 와 있습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진과스에서 나오다 보면 주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시장인데요. 한국 관광객이 꼭 찾아가는 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죠. 여기는 옛날에 길도 없고 그래서 이 배로 해서 돌아서 살았는데 외딴 아홉 가구가 살았답니다. 거기서부터 시장에서 지금은 관광시장이 되어 있는데 뭐 갈만한 데가 못 되죠. 별로 물가만 비싸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관광객으로 해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다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데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교사원에 가시면은 노래와 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 지방에 가다가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춤 예배를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화소가 좋지 않을 때라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실만 하지요. 네, 여기는 대만 중부에 있는 아리산이라는 데입니다. 아리산 위에도 제일 꼭대기가 옥산, 위산이라고 하는 옥산인데요. 3,990m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밤에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백열등처럼 크게 보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새벽이 되면 이제 해가 뜨는데 그 맨 정상 바로 밑에서부터 고개를 돌려서 또 길을 조금 내려오면 또 다른 정상에서 떠오르는 게 보이고 그래서 한 네 번까지 일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한번 보시고요. 오래라고 하는 데입니다. 까마귀 오자 올레자인데요. 오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산간입니다. 그리고 고산족이 사는 그런 데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열차가 있는데 한 1km 정도 탑니다. 그냥 재미로 타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열차에서 내리면 이제 고산족 남자를 해놨습니다. 이건 뭐 수십 년 전, 30년, 40년 전에도 있었죠. 예, 이렇게 창을 들고 사냥을 하니까요. 그리고 파이프를 물고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지배를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0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명나라 때 그 여기를 침공을 해서 중국 국토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고산족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예, 오라이 폭포라고 하는데요. 이 폭포 위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진풍경이 펼쳐지죠. 예, 그 위에 아마 여기가 해발 거의 한 1800m 이상 될 겁니다. 그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요. 예, 다리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우라이 풍경입니다. 산이 깊고 험하지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산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악산도 이렇게 험하지는 않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